온도균열 지수 및 수화열 대책. 오늘은 온도균열 검토 방법 중에 온도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을 알아보자. 온도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 중 정밀법의 식은 다음과 같아. 이 식 중 분모는 재량 T1에서 수화열로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응력 최대값이고, 분자는 재량 T1에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야. 즉, 균열을 생기게 하는 응력분의 응력에 저항하는 강도라는 뜻이지. 그럼 당연히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작아지겠지? 그런데 정밀법은 온도 응력도 알아야 하고 인장 강도도 측정해야 하니 번거로우니까 간이법도 존재하는데, 연질 지반 위에 있는 슬래브나 기초처럼 상대적으로 내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델타 TI분의 15의 식을 적용하는데, 델타 TI란 내부 온도가 최고일 때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야. 내 외부 온도차만 구하면 온도 균열 지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안반이나 매시브한 콘크리트에 친 슬래브처럼 외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R 곱하기 델타 TO분의 10의 식을 적용하는데, R은 구속 정도를 표시하는 개수이고 델타 TO는 부재의 평균 최고 온도와 외기 온도가 균형을 이룰 때, 즉 큰 변동 없이 유지될 때의 온도차를 말해. 정밀법과 간이법 모두 균열 제어 조건에 따른 온도 균열 지수와 지수에 따른 균열 발생 확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니 익혀두자. 표를 쓸 수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은 수화열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서 매스콘크리트 강의에서도 설명했듯 온도 균열 및 수화열 대책은 온도 철근 배치, 저열 시멘트 사용, 골재, 배합스 등 재료를 냉각시키고 고성능 감수재 등의 혼화재를 사용하며 단위 시멘트량과 단위 수량 저감, 수변 양생,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등 냉각 양생을 실시하고 수축이음, 신축이음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 그중 프리쿨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방법은 재료를 미리 냉각시켜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는 방법인데, 각 재료별 냉각 시 콘크리트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1도씨를 변화시켜야 할 때 각 재료의 필요 온도 변화는 골재의 경우 온도 2도씨를 변화시켜야 하고, 배합수는 4도씨를 변화시켜야 하며, 시멘트는 8도씨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자. 프리쿨링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은 재료를 균등하게 냉각시켜야 되고, 시멘트는 급냉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배합수에 얼음을 넣을 때는 물량의 10에서 40% 정도를 넣고 얼음은 비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융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리고 포스트 쿨링은 콘크리트 타설 전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 속에 냉각수 또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서 수화열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 공법의 특징으로는 콘크리트 온도 제어가 쉽지만 시공이 복잡하며 냉각 파이프, 그라우팅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 시공 시 주의사항으로 급격한 온도 구배와 타설 전 냉각관 누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